안녕하세요. 매일토크 신익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금리 B컷의 영향, 금리 인하 수혜 섹터와 빅5 토픽, 피트 트럼프 세계 최초 크립토 치즈버거 파리. 버거 파리 너무 심했나요? 그렇죠? 어제 이제 버거를 사 먹으러 갔습니다. 트럼프가. 그렇죠? 그래서 치즈버거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요즘에 그 예전에 원래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하다가 이제 바빠졌죠? 뭐 전미 총기협회 가면은 환영받잖아요. 이제 비트코인 뭐 협회 가서도 환영을 받아야 되니까 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해서 요즘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즈버거 샵에 가가지고 치즈버거 샵은 아니고 펍이에요. 펍에 가가지고 치즈버거를 구매를 하면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고 이거 크립토 치즈버거다 드세요 이랬습니다. 자, 기분 좋게 그러고 나가는데 기자가 질문하겠죠. 이 사장님 뒤에 나오죠. 뒤로 가봅시다. JTBC에서 한 거 어디예요? 이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이잖아요. 맞죠? 거기서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기분 나쁘게 이 질문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아니 딱 봐도 딱 드러나잖아요. 저기 간 이유가 뭐예요? 버거 진짜 버거 먹으러 갔을까요? 아, 정말 배가 고파서 버거를 먹으러 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왜 비트코인을 하필이면 결제를 했겠어요? 보여주는 거죠. 난 이런 행보를 한다. 나는 비트코인을 사랑한다. 결제까지 하고 있다. 비트코인 대통령이다. 비트코인 지지자들을 다 자기 저기 유권자로 만들려던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그거를 질문을 해야 되는데 뭐 그거 질문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다른 기자는 이 질문을 했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다면은 이거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금리, 결국에는 금리 인하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였어요? 뭐가 중요하죠?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를 두고 이제 말이 많은 거죠. 금리 인하를 한 게 경기가 침체됐다는 신호자. 그것도 맞죠? 코로나19나 9.11 테러 때 무조건 제로금리로 가잖아요. 왜 가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돈을 풀어서 살려야 되니까 그때는 확실하죠. 그땐 확실하잖아요. 경기가 어렵고 나라가 나락가게 생겼는데 금리를 제로금리로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때는 확실하죠. 금리를 내리는 게 이거는 경기침체의 신호탄이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금리를 인상을 해서 물가를 잡으려고 계속 가다가 어느 순간 금리를 인하하는 그 첫 타이밍에는 사람들이 갈리게 돼 있어요. 저거 경기침체의 신호탄이다. 다른 사람은 저 금리 인하를 통해서 돈이 풀려서 시중이 유동성이 살아나면서 주식시장과 모든 자산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대통령이었다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임명했는데요, 파월? 자기가 임명했어요, 제롬 파월을. 그러면 칭찬했겠죠. 야, 잘한다. 주식시장 오르겠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자기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이든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지금. 큰 폭의 인하를 결정할 만큼 우리 경제가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자기가 대통령이었으면 야, 파월 아주 역사의 길이 남을 이제 어제 말한 것처럼 할리우드 네 개의 벽에 만약에 세워진다면은 파월 얼굴이 제일 크게 벽에 세워질 것 같습니다. 파월을 칭송합니다. 이랬겠죠. 아, 뭐 그건 해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말 바꾸는 건 마찬가지라고, 해리스도. 뒤로 가겠습니다. 자, 만약 연준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요. 자, 더 들어가죠. 아까 빨간 모자. 이분이죠? 이분이에요, 이분. 거기서 인터뷰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치즈버거를 비트코인으로 사고 있는데 이 질문을,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이 결제가 잘 되나요? 앞으로 뭐 비트코인이 이렇게 버거샵이나 펍에서 막 다양하게 쓰일 것 같나요? 이 질문을 하기를 바라서 딱 간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잖아요. 그 질문을 집중적으로 해줬어야지 자기의 그 행보가 더 돋보이는데 이 질문 하니까 화딱지가 난 거죠. 그래서 여기 원래 타이틀은 입이 쭉 이렇게 했어요. 제가 단 게 아니에요. 그 JTBC에서 단 거겠죠. 만약 연준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파월은 절대 정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 나는 대선만 4번 겪었다 얘기를 했지만 공화당하고 트럼프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근데 민주당은 그렇게 역공하고 있죠. 아, 네가 뽑았잖아. 파월 너가 뽑았네. 지금 후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모르죠. 어떤 심정을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파월을 잘라버리겠다. 뭐 파월에 뭐 저기 감은 나보다 좋다 하면서 뭐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는 지금 금리 인하가 못마땅하다. 근데 그거는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기 처음에 금리 인하하면서 옐런이랑 그 파월이랑 둘이 데리고 계속 금리 인하해가지고 돈 뿌릴 때 경기가 막 살아나고 주가가 오르니까 서로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상황이 틀려지니까 바뀐 거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아니, 누누이 말하지만 이건 해리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정치인이 똑같습니다. 정치인이 말하는 건 다 수사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전부 자기 입맛에 맞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뭐 보수든 진보든 다 똑같습니다. 자, 인플로이먼트 컬라임스 주간 실업수당 전문가스 목요일마다 나오죠. 자, 이것 때문에 파월이 어떻게 보면은 빅컷을 결정하는데 또 하나의 요소가 됐겠죠. 뭐 이거 하나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를 갖고 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실업률이 줄어들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드니까 별로 안 힘드네. 이게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고 실업률이 줄어드는 이 효과. 요게 있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더 나쁘게 나왔어야 되나요? 맞아요. 더 나쁘게 나왔어야 되네. 그거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줄어드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아까 반대로 말했죠? 실업자가 더 늘어나고 힘들어야 그렇죠? 금리 인하를 하겠죠. 실업자가 더 막 폭등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아 제발 이제 금리 인상 그만해 해야지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죠. 자, 근데 이건 어쨌든 실업률이 줄어들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실업률은 아닌데 이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지금 하회를 했죠. 22만 9천 건을 예상했는데 21만 9천 건이 나와가지고 예상치 하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부터 18일 주간에 21만 6천 건 이후에 4개월 만에 최저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금 줄어들고 있다. 별로 안 힘들어요. 지금 미국인들이 힘들지 실업수당 받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는 줄어들었죠. 기존 주택 판매는 힘들어지고 있다. 지금 기존 주택 판매가 2021년부터 2022년에는 엄청나게 판매가 됐습니다. 신규로 지은 주택 판매가 아니라 기존에 지어졌던 집들이 판매되는 양.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서 기존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한 달 전 대비해서 2.5% 감소해서 연율로 3.86, 386만 건입니다. 1년 전 대비하면 기존 주택 판매가 4.2% 감소했습니다. 자, 뭐 이건 갈리고 있죠. 실업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기존 주택 판매는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지표는 서로 갈리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결정적인 건 이거죠. 자기가 2%로 설정을 해가지고 뭐 그래서 그것도 말이 많죠. 이게 하여튼 이거 이런 자리 가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2%로 그러니까 굳이 그걸 2%까지 가는 걸 봐야 되냐 이렇게 압박이 들어온 거죠. 물론 지금 압박 때문에 비커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거의 만장일치 수준으로 지금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압박을 다 받았는지 뭐 거기에 매파가 많아졌는지. 그 뭐 비둘기파가 많아졌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파월이 2%에 닿진 않았는데 거의 이제 말을 바꿨죠. 2%가 달성될 때까지 나는 금리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는 조금씩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2%로 가고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꺾여서 2%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 여기서 뭐 이게 V자 반등을 해가지고 다시 치솟기보다는 이게 이제 2%로 가고 있다는 방향성이 확실하니까 내린 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금리 인상 효과가 확실히 있었죠. 2022년부터. 아 이게 아까 전 그때 파월을 임명하고 이 신이 나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그때는 좋아했던 때 아니에요. 돈을 막 풀고 이럴 때 아주 파월 잘한다. 옐런이랑. 그래서 그 돈을 엄청나게 풀고 제로금리로 가다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하니까 여기서 갑자기 또 야 파월이 비둘기파가 아니라 저 인플레이션 파이터야 저거? 폴 볼커야? 이 소리가 또 나온 거지. 이렇게 올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사람이 그럼 2020년에서 2022년 2년 만에 사람이 갑자기 바뀌었나? 안 바뀌었다니까요, 지금. 제롬 파월은 안 바뀌었어요. 그 사람 안 바뀌어요. 얼굴이 안 바뀌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너무 미신 같나요? 안 바뀌게 생겼잖아요, 얼굴이. 하는 행보를 봐더라도. 근데 여기 이 시점의 파월이랑 이 시점의 파월이 완전히 인간이 완전 돌연변이로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지금. 언론이랑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또 폴 볼커가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또 이제 빅컷을 쳤으면은 다시 이제 비둘기가 됐네요. 완전 무슨 비둘기와 매일 지킬앤 하이드 박사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지금 파울은 그냥 일단 인플레이션, 요거 가지고 한 거, 요 두 개 가지고 한 거라고 생각해야 정상 아니에요? 지금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해서 이걸 잡으려고 물가를 엄청나게 올린 다음에 자기가 2%로 설정한 목표치에 도달은 안 했지만 그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빅컷을 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빅컷을 쳐도 인플레이션이 이제 급등할 우려는 적다고 판단이 됐겠죠. 근데 뭐 해리스는 또 무슨 뭐라고 했죠? 물가를 뭐 잡는 좀 이상한 얘기를 했죠. 그렇죠? 아니 금리 인하를 했는데 물가가 안정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상한 얘기를 씁니다. 해리스도. 어쨌든 지금 파월은 자기 말대로라면은 이런 경제적인 변수만 고려하고 정치적이고 외적인 뭐 압박 전혀 고려 안 하고 이 국민들의 삶만 생각하고 나는 그냥 따라서 행동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2%에 거의 도달하는 수준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그 빅컷을 치고 또 빅컷을 한 번 더 칠 텐데 만약에 이 물가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확 튀어가지고 다시 막 4%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정책적 실패로 완전히 그렇죠? 임기 말에 뭔가 지탄을 받을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겁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한 주는 하락을 했어요. S&P 500이. 역사적으로. 이거 그 저 예전에 어제 보여드렸던 70년대부터 자료보다는 더 짧거든요. 94년부터인데 어쨌든 한 달, 분기, 연 가면은 결국 상승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미국 시장은 네. 다 필요, 이 논쟁이 필요가 없어요. 자, 뒤로 갑시다. 어차피 다 행복해져요. 뒤로 가겠습니다. 오른다니까요, 그냥. 기다리면. 자, 그래서 금리 인하의 수혜 섹터를 이 시킹 알파에서 꼽은 건데, 자, 뭐가 있나. 일단, 이거는 소비자 금융입니다. 소비자 금융회사는 왜 그러면은 이 좋아질까요? 차입 수요가 증가한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소비자의 신용이 더 저렴해져서 대출 신용카드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대출 활동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소비자 금융회사의 매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어서 소비자 금융 섹터가 금리 인하의 수혜 섹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면 소비자의 부채 상환이 쉬워져서 대출 불이행과 연체를 줄일 수 있어서 대출 기관과 금융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배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융자 기회. 금리가 낮아지면 또 소비자들이 기존 대출을 더 나은 금리로 재융자에서 재융자 옵션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에 추가 비즈니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래서 소비자 금융회사를 노리랍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또 좋은 섹터가 네, 기술주입니다. 가장 많은 관심 있는. 자, 미래 현금 흐름. 기술 기업은 종종 미래 수익 잠재력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받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해당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가 증가하여 주식 밸류에이션이 상승합니다. 차입 비용도 감소하고 금리가 낮아지면 기술 기업의 차입 비용이 더 저렴해져서 혁신 확장 및 운영에 더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보에 돈이 많이 드니까요. 금리 인하 수혜 업종이겠네요. 성장주로의 전환, 채권과 같은 안전한 자산의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은 저금리 환경에서 기술과 같은 성장 섹터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기술주도 금리 인하 수혜 업종이네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시킹 알파에서 세 개를 꼽았는데 나머지 하나는 주택 건설, 주식. 자, 모기지 금리 인하. 금리가 낮아지면 일반적으로 모기지가 더 저렴해져서 주택 구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거 뭐 부동산 사야 되나요? 이러한 수요 급증은 주택 건설 업체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도 향상. 금리가 낮아지면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신뢰가 향상되어 사람들이 새 주택에 투자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수익 마진 개선. 주택 건설 업체는 기존 부채 및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 절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저렴한 차입 비용으로 인해 수익성이 향상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개를 꼽았어요. 기술주, 소비자 금융 회사, 그다음에 주택 건설 회사.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탑5 주식을 꼽아놨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 미국은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자, 첫 번째로 기술주를 꼽았습니다. 제타 글로벌 홀딩스, 섹터 정보 기술이죠. 시가총액 62억 7천만 달러고요.
여기서 꼽은 컨트, 인공지능으로 했을 때 섹터 순위가 556점 만점에 4점입니다. 작을수록 높은 거예요. 191점 만점에 산업순위 2점이고요. 수량 등급은 강력 구매로 나와 있습니다. 자, 제타글로벌 홀딩스는 마케팅 해주는 회사예요.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마케팅 해주는 회사. 이제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레비뉴 그로스, 예, YY 기준으로 33% 성장하고 있고요. 2023년도 2분기부터 2024년도 2분기. 그리고 어드저스트 에비타, 조정된 에비타 그로스죠. 1년에 무려 44%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성장을 하고 있는 제타 글로벌 홀딩스. 주가도 엄청나게 좋겠죠. 야, 이거 뭡니까, 이거? 자, 이런 회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미국은. 자, 제타 글로벌 홀딩스. 이거 뭐 은봉이 나온 적이 어딨어요, 이게 지금. 1년 내내 양봉만 있지. 양봉이 12개가 넘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월 동안 11개월, 11개의 양봉. 대박이죠. 1년 동안 11달 연속이 양봉이에요. 한 번도 월초 대비해서 주가가 안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미쳤죠? 자, 제타 글로벌 홀딩스를 탑5의 원으로 꼽았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 기술주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엠러빈 코퍼레이션, 티커가 APP고요. 이것도 정보기술 섹터죠. 자, 388억 6천만 달러고 이 퀀트 섹터 순위가 556점 만점에 2점. 그리고 퀀트 산업 순위는 191점 만점에 1점. 거의 완전 최상위급입니다. 수량 등급도 강력 구매네요. 자, 엠러빈 코퍼레이션.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앱 개발자나 모바일 게이머의 비즈니스를 위한 마케팅, 광고를 해준 업체입니다. 아까 비슷하죠? 제타 글로벌이랑 엠러빈 코퍼레이션이 약간 뒤에서 백업을 해주는 회사들이에요. 마케팅을 대행해주는 회사들이죠. 클라우드 기술로.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야, 이거 보세요. 이것도 지금 2022년도 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지금 미국은 이런 회사들이 널려 있다니까요. 지금 그 서로 무슨 저 거시 갖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다? 기업의 이익 성장이다. 금리 인상을 하건 금리 인하를 하건 결국에 만약에 기업의 실적이 계속 성장을 해버리잖아요. 모든 거를 다 깨부십니다. 금리 인상이냐 인하가 결정되는 그 시기에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성은 있어도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아까 보시면 한 달 분기 연으로 가면 뭐에 수렴합니까? S&P 500이. S&P 500 수익률은 결국에는 다 기업의 이익 성장률에 수렴을 해요. FRB의 그 영향력에서 거시경제 흐름이 크게 뭐 물꼬를 바꿀 것 같지만 그게 다 단기 영향으로 그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성장주 두 개를 탑 1, 2로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한 주로 따지면 성장주가 기술주가 떨어졌지만 결국에 1년 지나고 보면 다 올라가고 있다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이제 소비자 금융이라든가 건설업체가 좀 나와야겠죠. 자, MI홈즈입니다. 자, 이 MI홈즈는 홈즈에서 보시다시피 주택건설업체예요. 우리가 그 닥터호튼이나 레나를 잘 알고 있는데 MI홈즈도 있습니다. 이건 시가총액이 좀 작네요. 45억 8천만 달러. 500점 만점에 퀀트 섹터 순위 8점. 퀀트 산업 순위 24점 만점에 2점. 자, 이것도 뭐 퀀트 섹터 순위가 아까 1, 2, 2보단 떨어지긴 하지만 수량 등급이 강력 구매입니다. 자, 아까 이 MI홈즈가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죠.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면서 소비자들이 많이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새로 산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MI홈즈도 보죠. MI홈즈도 신고가예요. 네, 대단하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부동산 업체가 나옵니다. 그린브릭 파트너, GRBK. 이것도 부동산 취득, 개발 판매 이런 회사인데요. 퀀트 섹터 순위 500점 만점에 7점, 퀀트 산업 순위 24개 중 1위, 1개. 그래서 수량 등급 강력 구매입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야, 뭐 다 신고가예요, 죄다. 이거 다 월봉입니다. 자, 이것도 신고가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소비자 금융을 하나 해줘야겠죠. 자, 이게 바로 소비자 금융입니다. 우리 금융인데 우리 파이낸셜 그룹, 우리나라 우리 금융 아니에요. WF, 퀀트 섹터 순위 681점 만점에 4점, 퀀트 산업 순위 69점 만점에 1점. 해서 수량 등급 강력 구매입니다. 이것도 차트를 보죠. 아, 이것도 밑바닥에서 쌍바닥, 쓰리바닥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이제 그 소비자 금융, 그리고 건설 섹터, 기술주,
이게 세 가지 섹터가 금리 인하 시에 좋은 배경이 설명이 되었고 거기에 맞는 다섯 가지 종목을 꼽았죠. 저런 어떤 그 판단 근거에 따라서 여러분도 포트폴리오를 한번 구성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종목을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트럼프 왈. 제발 금만 써. 금리 슈퍼 파워.